인우는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트로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 친하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건 네. 리스펙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무서운 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명음 씨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 사람이 뭐 워낙에 이제 또 뭐랄까 기골이 장대하기도 하고 일단 피지컬적으로 엄청 또 커다란 데다가 형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좀 있고 사람이 좀 뭐랄까 캐릭터가 좀 센 느낌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약간 좀 무서워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까불까불거리는 후배들이 별로 없는 거죠. 남동생들이. 근데 유일하게 주변에 까불락거리는 동생이 거의 뭐 저밖에 없다. 전 동생으로 생각 안 해요.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렇다. 찐친이죠, 찐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캠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또 뭐 한두 살 형들이라고 다 까불락거리는 건 아니고 또 보면 좀 안 친하거나 혹은 좀 성향이 안 맞거나 서로 그냥 뭐 대면대면하거나 깍듯하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이랑은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진짜 진짜로 너무 친해진 거지. 뭔가 탁 하면 척이 되니까 여기 점점점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말로라는 얘기도 안 하고 말로네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말로네 네가 처음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인 아니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래위가 없네요. 아래위가 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잘 통하면은 그게 이제 친구인 거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렇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문을 좀 열고 위로 아래로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장벽을 조금 낮추는 게 맞아요. 되게 더 다채로우면서도 되게 뭐랄까 그 재미있는 인간관계가 그 마음을 딱 놓는 순간부터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지내는 거는 제가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친분과 우리의 리스펙의 가벼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박남 오랜만에 그렇죠. 네, 엄청 오랜만에 와서 해볼 건데요. 스쿼드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박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처음이에요, 때문에 처음. 네, 그래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크우드는 사실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좀 고가대의 하이엔드 계열도 꽤 잘 만드는 네, 그런 브랜드라 좀 의외로 약간 그 뭐랄까 인지도의 티어로 따지면은 제일 유명한 브랜드 급은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은근히 뭔가 전 가격대별로 꽤 모델이 잘 포진되어 있는 뭐랄까 약간 그 세미 야마하 같은 느낌이랄까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저희 예전에 그 대련 공장 견학 갔을 때 맞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파크우드도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저가형이 아닌가라는 그 선입견을 없앨 만한 모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170만 원 오늘 하는 모델도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대련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제차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국내산 좀 최고급 사겠다.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브랜드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질적으로 좀 와닿게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한 적당히 그런 건 거지. 그 수입차 그 딱 그 독일 3사 있잖아요. 어허. 독일 3사의 뭐 그 중간급 중형급에서 그렇지, 준대형급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네시스를 가는 건 거지. 그렇지. 4, 3, 4 가다가 이제 BMW 3, 4 갈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네시스를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결국 취향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야, 파크우드 예전에 했었던 거 2019년 8월에 했었던 24만 6천원 이게 진짜로 싼 가격의 모델이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41만원짜리를 사장님이 확 내려서 가격을 내려서 했던 거라 점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름평이었지. 난. 지름평이었지. 그 다음에 이거 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GA 가탁 가 680 탁 이런 거. 맞아. GA680TAK 가탁 가탁 이게 118만원 꽤 가격이 나갔죠. 근데 대감집 다나나시 작고 예쁜 스위트홈에서 99.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탁세 164만원 이것도 40찬 한정식 정갈한 로즈우드 9.5 9 이렇게 나온다고 이 놀라운 그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오. 이거 가 아득 가득 가득 980 네 이거 200
216만 원. 난 못 읽어 왜. 200 이러고 있는데 216만 원. 이게 수라산 가득. 아, 임금님께 진상하는 타레우가 9.5 9.5. 잘 만들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얘기예요. 가격대가 전부 다 지금 100만 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까요? S23 32만 9천 원이거든요. 88.5. 준수한 가격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가사파 이런 게 뭐 60만 원이 중가 대죠. 이게 검정 수트가 잘 어울리는 저승사자. 야, 8.5, 100만 8.5. 넘는 것들 더 잘 만드네. 어, P630 이거 80만 원인데 8.5 8.5. 그다음에 P680 100만 원인데 8.5 8.5. 음흠.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엔드로 올라갈수록 포텐 터지는 그런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파크우드의 그 저가형 모델만 보고 그냥 약간 고쪽 모델만 만드는 그치. 브랜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에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의 파크우드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스쿼드의 그렇죠. 첫 시작점, 첫 기어 P880입니다. 파크우드 P880 에럴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170만 원. 지금 저희가 있었던 지금 막 9.5씩 받았던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요. 약간 낮지만 이미 충분히 파크우드라는 브랜드 내에서는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4.5cm, 무게는 2.13kg, 두께는 101mm, 그리고 구프레트 뒷돌레는 75mm인데 요게 쉐입이 그 파크우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모던 콘서트. 이게 그랜드 콘서트 딱 잡아보면은 그 GC 모델보다 약간 작은 느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어. 그 테일러 바디로 잘 알려진 뭐 그랜드 오디토리움.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보다 당연히 작고요.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보다도 약간 작은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던 콘서트, MC인 거죠, MC. 네. 상판은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그리고 측후판에 솔리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는 올 솔리드 기타입니다. 자, 요게 지금 보면은 로즈우드 색상이 굉장히 진한 중간에 이렇게 자개 막히고 한 거 보면 이제 나 비싸요 하고 그쵸? 있죠. 바인딩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피니쉬 내추럴 글로스 피니쉬 반딱반딱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입니다. 헤드 머신 금장이죠. 오픈 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로버 빈티지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mm 너트넙이고요. 그리고 역시 헤드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 문양과 여기 바인딩에 다 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스케일 길이는 643mm입니다. 프리앰프는 에럴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첫 기어니까. 와, 비슷한 기타 소리입니다. 스파클링이 굉장히 강하네요. 와, 좋은 소리 나는데. 네. 그리고 이 가루가 정말 샤랄라, 이게 입자감이 진짜 좋아요. 파크우드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 타려가처럼 실타래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런 걸 잘 만드는 느낌이에요. 안정감 있고. 소리 좋은데. 대신에 중저음이 풍성한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 위쪽이 굉장히 정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사운드. 딱 들었을 때 연상되는 브랜드가 레이크우드가 있는데 레이크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파클링한 하이디어가 되게 이제 별가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좋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레이크우드는 약간 촉촉한 감이 있거든요. 음흠. 근데 이 파크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삭바삭한 음흠. 조금 드라이한 느낌이 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뭔가 호숫가에 이렇게 착 그런 어떤 막 물 한 개 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흠. 조금 습한 날 레이크우드 쨍쨍한 습한 날 약간 쨍쨍한 날 근데 그 습한 게 뭔가 꿉꿉한 느낌의 습함이 아니고 진짜 신비롭고 아름다운 맞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사운드가 그죠? 진짜 사그락사그락하잖아요. 이게 중저역대는 이렇게 꽉 채워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꽉 채워주는 느낌은 아닌데 깔끔하네요. 그죠? 좋아요. 진짜 불 잘 붙을 것 같은 소리. 어. 금방 그 장작이죠. 바삭바삭한 장작. 장작이야? 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하이가 진짜 엄청나네.
소리가. 그런 사운드가 나네. 이거 43이죠? 네, 43이에요. 그래서 치는데 저한테는 약간 좁은 느낌이에요. 스트럼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앰프 앤섬. 사운드. 앤섬 소리 그냥 제대로네. 우와, 부족했던 저음도. 와, 얘는 옷이 날개다 진짜. 오! 입 잡아봐.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 파쿠드가 그 해변으로 달려가는 동안에 있는 백사장의 느낌. 아~ 레이크드는 거기 젖어 있는 아~ 백사장. 아, 이렇게 파도 치는 거기에요. 그 느낌이. 얘는 진짜 바삭바삭. 정말 뭔가 요정이 날아가는데 날개에서 막 그거 바짝 이렇게 바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틴커벨. 그 나방에 꽃가루 날리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얘네 펄럭하면서 꽃가루 막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펄럭하는데 막 이렇게. 아, 좋네요. 이뻐 보이지 않는데. 전혀 이뻐 보이지 않는데. 아, 나 좋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핑거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받아주고 훌륭합니다. 이건 진짜 앤썸 픽업이 날개를 달아주는 느낌.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앤디 맥키 7-14. 7-14.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P880 역시 파크우드가 고급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주 기대가 되는 스커드 돌려보기 전에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느낌이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햇살 탁 떨어지는 봄 날씨나 아니면 초여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여름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서 해변으로 달려가는 백사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변으로 달려가는 백사장. 자, 저는 아까 드렸던 거 틴커벨의 꽃가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가 동점이 나왔네요. 네. 네.
사운드 27점 명음씨. 네, 가성비는 14.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1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3. 지금 보면은 LL16이 둘이 사운드 평균이 28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LL16을 우리가 사운드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거의 뭐 그런 비슷한 영역대 20년대 뭐 후반대 거의 이 정도면 네. 취향 차이 거의 그냥 같은 네. 네. 그냥 그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났냐? LL16은 가성비가 둘이 평균 18점이 나왔어요.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둘이 합쳐서 14.5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성비에서 좀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조금만 떨어졌으면 아마 더 올라갔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의성을 17을 줬는데 그 모던 콘서트의 그 약간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바디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딱 잠깐 쳐봤었을 때 탁 이게 몸에 쏙 감기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디자인적인 어떤 이 마감이나 그러니까 디자인도 제가 잘 준 게 디자인 예쁘잖아요. 디자인 예뻐요, 맞아요. 근데 예뻐요. 전체적인 마감이나 만듦새 그리고 딱 좋아요, 잡았을 맞아요. 때 이런 연주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아 설득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뒤쪽을 조금 더 준 거예요. 아 나 이거 43이어가지고 아. 전 16줄라다가 15 줬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43이나 44.5나 이런 게 뭐가 더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이게 정말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평균 73점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파크우드 일단 시작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파크우드는 이 200만원 언저리에 이 기타들이 70점대 중반 정도를 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저가 형태가 60점대 중후반 정도를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해 봅니다. 자 앞으로 파크우드도 계속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스쿼드로 이제 쭉 정보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피폰이 쭉 돌아가는데 에피폰이 사실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스쿼드가 60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반전을 좀 꾀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에피폰에서 그냥 지었던 모델명이 전부 다 그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로 가면서 원래 깁슨의 원형이 되는 모델명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서 저희가 이제 그 탑솔리드 시리즈를 이번에 쭉 달려보는데 가격대는 아하. 한 30만원에서 한 50만원대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게 과연 점수들을 어떻게 받을지 이게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에피폰 달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